지금부터 방수 기능사 시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업은 시험과 상관이 없는 사전 작업으로 시험 전 미리 30분 정도 일찍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작업이에요. 바로 사전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바닥 작업하시는데 오른쪽을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밑에 남는 부분을 잘라내면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맞춰주세요. 상강 면목 밑에 부분 라인을 잡아주시면 본 작업을 할 때 훨씬 편안하세요. 상강 면목 위에 부분도 라인을 잡아주세요. 사전 작업을 할 때 들뜨지 않도록 탁하 작업을 잘 해주세요. 위에 남는 부분은 칼로 잘라내주세요. 밑에 부분도 맞춰서 타카로 고정해 주세요. 다음으로 남는 부분은 칼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큰 바닥 사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동영상을 잘 봐주세요. 다음으로 작은 바닥 사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바닥 작업 시 왼쪽 면을 맞춰서 작업해 주세요. 다음으로 상강 면목 아랫부분 라인을 살려주세요. 요것도 본 작업할 때 훨씬 도움되세요. 다음은 상강 면목 윗부분 라인을 살려주세요. 들뜨지 않게 타카로 잘 고정하여 작업해 주세요.
남은 부분은 칼로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지금부터 큰 벽, 작은 벽 작업 들어갈게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작업하는 거는 본 작업 치수랑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 들어갈게요. 일단 650으로 잘라주시고요.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시면 500, 500짜리 두 장이 나옵니다. 자, 그걸 가지고 13번 작업을 할게요. 13번 작업을 하실 때 밑에서 10cm 정도 접어주세요. 오른쪽도 10cm 접어주세요. 삼각 면목 위에서 딱 잡아주시고 치수에 맞게 잘라주세요. 삼각 면모 라인과 삼각 면목 들어간 모서리 부분을 3cm 정도 잘라주세요. 삼각 면목에 맞추어 타카로 고정해 주세요. 남은 부분을 칼로 잘라주시면 돼요.
칼 뒷부분을 삼각 면목과 모서리 라인을 살려서 작업해 주세요. 들뜨지 않게 타카로 잘 고정해 주세요. 13번 사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14번도 밑에서 10cm 정도 접어주세요. 왼쪽도 10cm 정도 접어주세요. 14번은 왼쪽 들어간 모서리 부분을 위해서 영상처럼 모서리 양쪽 부분을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삼각 면목 정도. 중간에 치수와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한 번 더 접어준 뒤 들어간 모서리와 나온 모서리 부분을 잘라주세요. 삼각면목 코너를 잡고 왼쪽 벽부터 정리하면서 타카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오른쪽도 타카로 진행해 주세요. 다음 위에 부분을 잘라 주세요. 삼각면목 라인을 잡아준 뒤 타카 작업을 해주세요. 모서리를 잘 작업해 주어야 본작 없이 들뜨지 않아요. 남은 부분을 작업하겠습니다. 타카를 이용해서 윗부분을 작업해 주세요.
남은 부분은 칼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나온 모서리 부분은 바지 모양으로 잘라서 작업해 주세요. 다음은 관통 파이프 사전 작업입니다. 밑을 기준으로 맞춰서 치수를 맞게 잘라주세요. 다음 관통 파이프를 감싼 뒤 테이프 작업을 해주세요. 2-3cm 정도 영상처럼 잘라주세요. 관통 파이프 위치는 큰 바닥 삼각 면목 위에서 7배 작은 바닥 삼각 면목 위에서 500이에요. 교차점을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다음으로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큰 바닥 삼각면목 위에서 700, 작은 바닥 삼각면목에서 500, 관통파이프 위치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꼭이에요.